렉사르 헬스크림 굴단. 요즘 투기장 하세요? 몇번 해봤죠. 어떤 직업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네. 밸런스가 인간이 맞추는 거라서 아, 맞을 수가 없잖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강한 직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직업이 강하죠? 네. 이게 먼저 생각을 말씀하셔야죠. 요 중에 네. 아니요. 그냥 저는 아홉 개 중에 굴단. 아홉 개 중에 뭐가 좀 강세인 것 같아요? 아홉 개 울보로가 중에 열리고 저는 사제. 사제가 강세다. 그러니까 제가 하기 편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사제가 강하고 또 뭐가 강한 것 같아요? 세 개만 뽑아보세요. 세 개? 사제랑 그다음에 흑마. 흑마. 예. 굴단. 네. 그리고 마법사? 마법사. 네. 맞아요. 요즘에 운고로가 나오면서 마법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 태고의 문양으로 좀 사기치는 것도 있고 유성으로 필드 그 조물락조물락 하는 게 강해졌어요. 옛날에 이제 불기둥이 아, 맞아. 있었는데 불기둥이 이제 그 있어. 확률적으로 빠졌죠. 네. 네. 그잘안 나오게끔 조정을 했거든요, 불기둥을. 네. 근데 유성이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성하고 그 생각나더라고요. 태고의 문양 그 사기치는 게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 마법사. 꽃자리 찾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태고의 모양. 네, 마법. 네. 그게 좋아졌고, 흑마는 광역기가 많아요. 그래서 필드를 쬐깐쬐깐쬐깐 계속 그 전개하는 투기장 특성상 광역으로 몇 번씩 쓸어주면은 좀 골치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도적. 투기장이 광역 카드를 많이 집을수록 좀 좋죠. 좋은 것 왜냐면 하수인이 같더라고요. 주니까. 싸움이 자꾸. 하수인을 깔게 되고, 깔면은 모이게 되고, 필드를 먹을랑 말랑 하면은 한번 쓰러지고 한번 예, 싹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흑마 상대는 또 광역 생각하느라 좀 필드가 좀 느려질 수도 있고 전개가 네. 그런 게좀 있습니다. 미끼 한두 개 돌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흑마는 그런 점에서 좋고 도적이 요즘에 핫해요. 도적. 그 암살 꽃이 생겨가지고 툭 하면 죽여버리거든요. 나와서 그냥 튀어나와서. 암살꽃 예. 연계로 하수인 하나 처치하는 거 암살꽃이요. 예, 그리고 도적이 영능이 5꽃을. 굉장히 좋아요. 일단 그 말씀드린 그 도적하고 마법사는 죽을 수가 없는 게 투기장에서 영능이 좋아요. 그 일체력 없애주는 게 굉장히 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적이 이 코스트에 할게 없다고 하더라도 칼을 차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꼬이기가 어려워요. 칼을 차놓으면 다음 턴에 어찌됐든 쓰니까, 남은 턴에. 근데 폭사가 만약에 할게 없어요, 이 코스트에. 화작을 쳐요, 명치에. 하수인이나 명치에 쳐요. 그러면은 그냥 뺏기는 거잖아요, 필드를. 근데 그러니까 그 도적은 1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하수인에게 그줄수 있는 1 1대. 데미지 줄수 있는 거두개 쟁여놓는 게 그래도 엄청난 손해는 아니다. 쟁여놓을 수 있는 그게 있다. 그러네. 그래서 이제 도적하고 마법사는 근데 투기장에서 죽기가 도적 힘들어요, 사실은. 도적보다 영능 네. 때문이라도. 맞네요. 아무튼 그게 있고, 흑마가 요즘에 많이 떠올랐고, 그리고 흑마 영능도 괜찮죠. 후반 가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또 사제 말씀하셨죠? 예, 사제. 사제는 제가 잘안 돌려가지고 모르겠는데 사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제는 이제 그 저희 체력이 좀 좋은 애가 하나 나가가지고 네. 하나 정리만 하면은 이제 계속 재활용되니까 예. 뭐그좀 쓰기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사제가 뭐 때문에 좋아졌더라?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대요. 그리고 의외로 사냥꾼이 괜찮아요, 좀. 사냥꾼도 괜찮다. 예, 그 영능이 초반엔 도움이 안 되는데 나중에 되면 좀 후달려져요. 그래서 명치를 잘 섞어서 쳐주면은 영능 때문에 압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양꾼으로 투기장을 하시게 되면은 명치를 좀 많이 좀 쳐주는 게 필요해요. 투기장 원래 보통 교환을 잘해야 하잖아요. 근데 정리를 투기장은 약간 잘해야 되는데, 양꾼은, 손해 같은 느낌인데 괜찮나요? 예? 투기장은 영능 누르면 네. 그만큼 하수인이 좀 낮춰서 나가야 네. 되니까 그게 좀 손해 같은 느낌이 있던데 손해죠. 괜찮아요?
손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막 체력이 막 6, 6, 6체력 남고 막 10체력 남으면 이제 역능을 하나씩 섞어주면 그게 그렇게 압박이 될수 근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카드도 막 초반에는 나중에 당연히 역능을 섞어야 섞으면 안 되죠. 되니까. 아, 일반 그죠. 양꾼 랭크 돌리듯이 처음엔 하수인 전개를 하고 남는 네. 코스트에 그냥 하나씩만 섞어줘도 그게 압박이 돼요. 그래서 그죠. 양꾼은 명치를 하수인으로 많이 좀 쳐주는 게 좋다. 그리고 돌진 하수인이 더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전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똥이거든요. 역능이 똥이에요, 역능이. 근데 아무래도 똥이 똥이죠. 예, 역능이 너무 투기장에서 똥이라 너무 아 똥이라. 그쵸. 그래서 예. 안 좋다. 근데 직업 특성상 무기가 굉장히 다채로워요. 그래서 그렇죠. 무기를 어느 정도 집으면, 특히 이글거리는 도끼 같은 거 잡아주면은 굉장히 네. 편하게 갈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뭐 남았죠? 드루이드. 드루. 드루이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아, 그거는 보통 만약 그냥 역능도 그냥 무난무난. 그냥 무난무난. 무난무난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게 빠졌어요. 드루가 그 3코스트 그 암살하는 거 있거든요. 상대방 카드 하나 주고. 그게 투기장에서 되게 유용했는데 자연화 자연화 비스무리한 거 있어요. 뭐 3분짜리 3코스트짜리 있어요. 예 그게 있었을 때는 아 나름 양분 괜찮았었어요. 양분 흡수. 예, 그거 가고 나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맞네요. 그리고 드루이드는 이제 옛날부터 고전적으로 이제 휘둘러치기 많이 잡으면 좋았고. 그리고 드루이드가 옛날에는 선으로 받았어요. 근데 왜 요즘에 그러냐면 옛날에는 드루만이 갖고 있는 양질의 하수인이 있었거든요. 발드라든지, 뭐, 숲수라든지, 뭐, 기타 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숲수는 너프가 됐고, 발드는 비스무리한 그 공용 하수인이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메리트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드루가 많이 죽었죠. 옛날에는 드루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좋아. 그래서 그 선생님 보실 때는 가장 좋은 직업 3개 뽑는다면? 하면 도적이 들어가나요? 예. 네. 도적, 전 무조건 넣습니다. 도적, 마법사는 무조건 넣어요. 도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예, 도적, 마법사는 무조건 넣어요. 아, 도적 마법사. 걔는 진짜 패가 말려도 칼 차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카드 추가된 게 암살 꽃하고 그, 독 바르는 검 있거든요? 아, 독성 독공 장난 추가하는? 아니더라고요. 그거 무조건 개사기잖아요. 원픽. 예. 그리고, 아, 도적 법사. 하나 더 뽑는다면은, 성기사도 괜찮은데, 성기사도 괜찮죠. 흑마? 흑마. 흑마가 괜찮은 것 같아. 흑마도 제압기가 좀 많죠. 흑마가 주문이나. 이제 폭발성 수적 물약이 너무 사기예요, 그게. 그게 또 일반 카드라서 잘 터지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성기사도 나쁘지 않은데, 성기사는 좀 필드를 계속 지워나가는 식으로 가면은 가도탈이나 뭐 여러 가지 버프를 잡았을 경우에 힘을 못쓸 수가 있어요. 좀 수동적이죠, 성기사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투기장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골드가 2070골이 있잖아요. 네. 요거 손해는 안볼수 있는 거죠, 오늘? 네. 당구 치시죠? 네, 당구 치죠. 처음에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30 넣고 치죠. 30 넣고 치는데 돈은 네.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불하면서 치시죠. 처음엔. 아, 보통 지불하면서. 당구는 지는 사람이 내니까. 아, 예. 그쵸? 네, 근데 이게 배울 때는 보통 안 내게 하지 않나요? 배울 때는. 배울 땐 내주지 않나?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런 지역이 어딨습니까? 아니, 배울 때는. 예. 네. 그래도 게임에 그쵸.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따로 알겠습니다. 그, 배우는 게 아니고, 게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배울 때 아, 근데 배우더라도,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이거. 아니, 이게 제 말씀은, 그렇게 예.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투기장에게 그, 새 직업이 있는데,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굴덴. 골든. 굴덴이나 렉사르. 렉사르가 좀 초반 하수인이 양질의 하수인이 많아서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 예. 렉사르가 이제 좀 하수인이 잘 뽑혀요. 그 직업 하수인이 괜찮아요. 근데 굴덴도 좋고요. 골든. 마음이 전사는 통한 그렇게 골든으로 추천 안 한번 드립니다. 첫판을 해볼게요.
첫 사이클은 굴단. 네? 첫 사이클은 굴단으로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예, 굴단으로 가보시죠. 아, 그리고 제가 미리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혹시 8승이 나오면, 예. 8승. 네. 제가 그 CGV 영화 관람권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두 장도 가능합니다. 사모님 시간 되시면. 아, 두 장이요? 세 장은 어떠신가요? 세 장은 안 돼요. 제가 네 장이 있어서 세 장을 쓰면 한 장은 좀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그럼 네 장 주시죠. 네 장이요? 일단 돌려보고 예. 하고 아, 공기놀이 전통 공기놀이도 제가 인노베티브 앤드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개가 나왔죠. 고룡 독서가 비룡 한밤의 TV 비룡 잔혹한 공룡술사 이렇게 있는데 잔혹한 공룡술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Nope. Nope. 네, 못 제가 고 고룡 독서가는 이번에 용이 많이 죽었어요. 이번 확장팩 때. 아, 맞아요. 퇴출되면서 네. 용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얘가 발동만 되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한밤의 TV 비룡은 흑마 특성상 네. 좋긴 한데, 네. 이것도 nope. 네. 그럼 뭐 골라야 돼요? 그럴 게 없네요, 그러면? 한밤의 TV 비룡이라도 골라야 돼요. 범용성이 그래도 나, 괜찮으니까. 그냥 깡으로 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깡으로 냈을 때 고룡독서가 nope. 네. 2번 갑니다. 2번. 네. 자, 영착 3번. 예. 3번이요? 3번 좋아요. 네. 가시죠. 네. 볼 것도 없죠. 뭐 2번 좀 아깝지만 3번. 네. 3번. 하하. 여기서는 마법을 어느 정도 쓴다고 하면은 우거 마법사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네. 흑마가 이제 단일 마법이 별로 없거든요. 잘 안 쓰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테고돈 개똥구리거든요. 네. 야수 뭐 특성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흑마가. 네. 그럼 뭐다? 스테고돈. 아니죠. 아니에요. 사실 다 개똥구리인데. 네. 제 생각에는 전쟁 골렘? 골렘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나마 골렘? 네. 골렘? 고코스트는 좀 생각하면서 집어야 돼요. 많이 집으면 안 돼요. 어? 네. 뭐다? 1번, 1번. 1번. 왜냐? 제가 많이 당했어요. 이제 제가 제압기 빠졌겠지? 묵직한 거. 예. 또 쪽 빨아먹어. 제압기 빠졌겠지? 물약 터트려. 네, 맞아요. 아, 그럼 어떡하지? 묵직한 거 안 되니까 여러 개? 광역. 개짜증나거든요. 아, 그쵸. 네. 아, 네, 네, 맞아요. 요거는 뭐가 좋을까요? 부패 한계도 있고, 암살자도 있고. 저 같으면은 3번 고를 것 같아요. 3번이요? 퍼져가는 광기? 네. 내 명치도 안전하지 않아요. 상대 명치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 안전하게 아니, 하수인을 이거, 제거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쪽발이는 무서운 비블 쌍프. 아, 저런 거. 아니, 그, 하수인 고른다고. 하수인을 골라요? 아니요. 네. 퍼져가는 광기입니다. 아, 이거예요? 네. 라베놀트 암살자도 굉장히 투기장에서 네. 좋은 하수인이지만 네. 퍼져가는 광기가 좋아요. 왜냐? 흑마는 광역기로 짜증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사람이 짜증나게 하면 판단이 완전 어그러져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퍼져가는 광기다. 광기. 네. 아, 이게 고르는 것부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생각이랑. 저랑. 제 숫자요? 뭔 숫자? 아무튼 알서리꾼, 말체자르 인프, 불안정한 정령. 뭐가 있죠? 뭐가 좋죠? 2번. 불안정한 정령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2번. 2번이요? 네. 말치자르 인프는 어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서리꾼은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왜 2번이죠? 그나마 제가 좀 많이 당했어요, 저걸로. 아, 불안정한 정령으로요? 네. 네, 저거 때리면은 또 내 것도 같이 죽어요. 1코 맞았는데 또 3코 뿅 날라와가지고 또 죽어요. 그리고. 같이 죽는다. 네. 1대2 교환이 네. 될 때가 많더라고요. 흑마는 특성상 네. 그 패마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코를 어느 정도 좀 집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3번? 법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선턴이에요. 법사가 네. 있어요. 네. 법사 많이 뽑잖아요. 그쵸? 도적이나 법사 많이 뽑죠?
그러면은 2턴에 됐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화작을 치거나 영능을 차가지고 푹 찌르면은 그냥 끝나버려요. 내 하수인이.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능을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요? 네. 우리가 2턴이 처음 들어왔는데 이거 내기 싫어서 영능을 돌려요? 그럼 상대방은 칼을, 칼이나 화작을 안 치고 하수인을 전개하겠죠? 그러면은 그때 내면은 그 하수인이 죽을 거 아니에요. 이거 죽음의 메아리로. 그러니까 하수인은 안 깔죠. 만약에 선턴에 내가 깔게 되면 상대방은 하수인 깔 턴인데 그냥 화작이나 그걸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2일짜리 전리품 수집가나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은 말체자리에 임치다. 이번도 짜증나. 다 이거 셋 다 좋은 카드인데 다 후진 카드예요. 근데 말체자리에 임프. 말체자리에 임프가 왜냐하면 예. 요즘에 메타는 2코스트에 2, 3짜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체자리에 임프. 임프로? 알겠습니다. 일단 센세를 믿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말체자리에 임프입니다. 자, 말체자리에 임프 뽑았는데 뭐가 나왔다? 버리기. 버리기가 나왔네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근데 버리기 집어도 돼요? 버리기 집어도 돼요. 강력해요 버리기. 아 진짜로? 네. 근데 자그마한 소환사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드 캐리할 때가 있어요. 나는 2번 찍고 싶은데. 2번 찍으세요 그러면. 2번도 괜찮아요? 3번 저 같으면 3번 찍는데 2번 하셔도 돼요. 2번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적포가 안 잡혔어요 거야. 지금. 인가드는 돌진이라서 네. 대박인 것 같긴 해요. 네. 즉발딜이니까 2번 하셔도 되고 3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선택이에요. 3번 하겠습니다. 둔가드는 인정합니다. 둔가드로 고르셨어요? 네. 자 이거는 뭐 하시죠? 이거는 1번. 전, 예, 저는 종자를 좀 좋아해요. 저는 개인 취향인데 네. 종자를 좀 뽑아줍니다. 흑마는 초반에 하수인 좀 어느 정도 해주면 좋아요. 종자 가줍니다. 네, 자 여기서 환영술사, 주문파괴자, 마술사 요즘에 어때요? 그 성기사도 그렇고 개짓거리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2번이다. 이건 2번을 꼭 가져가 줘야 돼요. 침묵? 네. 요거는 1번! 1번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One more. One more? 네. One more 어때요? One more. One more 오케이. 네. One more. 똥이 나왔어요. 아 이거 존나 부패한계를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부패한계 좋나요? 저도 안 써봤는데 그거밖에 없겠는데요, 그죠? 그렇다고 이거 감시자랑 감시자에 이거 주문파괴자로 침묵 넣긴 좀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그냥 이 코스트에 써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 그냥 명치 한 방 맞고 네. 저쪽 하수인 한 번 더 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압기용으로 한 막 세 개 정도 깔리면 이 코스트에 막 두 개 정도 깔리면 그냥 써버리고 그냥 넘기는 식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패 안개. 그래서 부패 안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부패 안개 가시죠. 요거는 포식도 있고 죽음의 메아리도 있고 거북거북도 있고. 이게 다 좋아 보이네요. 이 R은 아까 우리가 만든 부패 안개로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 적용이 아, 될 수 있어요. 연계가 될 수 있네. 예. 그리고 포식. 아 사실 이거 두 개나 잘 모르는데. 그리고 투기장에서 바이언덕 수호병 괜찮아요. 괜찮죠. 가시죠. 바이언덕. 네. 그리고 소환의 문 약제사. 약제사 가시죠. 약제사. 이 마나 커브는 한동안은 안 보는 거죠. 그냥 좋은 거 일단 계속 집는 거죠. 네. 중간. 초반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번. 인프. 인프? 왜죠? 둠가드 하나 있으니까. 둠가드 하나 있으니까? 네. 1코에 1-3이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중반쯤에 네. 나오면 할 게 없어. 아니면은 은빛 성기사단 기사. 은빛 성기사단 기사. 제 생각에는 은빛 성기사단 기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냉기의 정령, 애기 냉기의 정령.
냉기 정령 좋거든요. 네. 근데 애기 냉기의 정령도 나쁘잖아요. 애기 냉기의 정령 하나 갈까요? 얼리기만 하면. 네. 애기 냉기의 정령. 애기로 집어요? 네. 채팅창은 1번이라고 하는데 네. 나중에 고코스트가 몰려서 나오면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좀 분산을 해줍니다. 요거는 불안정한 정령도 좋고 스톰파이크 특공대도 좋고 3번 일단 제끼고요. 네. 뭐가 좋을까? 2코 하수인이 좀 없으니까 예. 2코 한번 집어볼까요? 좋은 것 같아요. 2코 집으시죠. 아 개새끼 나왔네. 개새끼. 개새끼 물약. 네. 이거 근데 5번도 물약?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네, 1번도 좋아요. 우리가 그게 없어요. 하수인이 너무 없어요. 다 마법이에요. 보시죠. 하수인? 하수인이 엄청 없어요. 하수인 이따가 집으면 되죠. 지옥 불꽃 물약 갑니다. 네, 이거는 집어야죠. 네. 그리고 요거는 4번 나쁘지 않아요. 저 돌진이 깨알 같아요. 기사. 아, 다 4번이구나. 다 4코네. 2번, 네, 기사 좋아, 2번. 기사. 중간이 2번, 오른쪽이 3번.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어차피, 오아시스 무쇠터 거북이 체력이 많아서 이제 좋아 보이는데, 저게 함정인 게, 어차피 네. 2번 박으면은 없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사공한테? 그러면은. 네, 한 대 맞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톰윈드는 입맛 따라 2번에 때려서 할 수 있으니까, 스톰윈드가 그래서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사공 상대로. 요거는 친근한 바텐더는 항상 좋죠. 왜냐하면은 체력을 항상 소모하니까 흑마는 침바 하나 가시죠. 침바. 파멸도 있고, 파멸 좋다. 파멸 좋은데? 파멸도 좋아요. 네, 파멸 갈까요? 파멸 가죠. 파멸. 네. 여기서 그리고 2코가 좀 없죠. 2코가 2코가 하수인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예, 네, 하수인은 두 장. 근데 저 늑대 기수도 굉장히 좋아요. 3코스트에 하수인이 수호병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래도 2코스트를 하나 더 뽑으시죠. 2코 먼저. 예. 네. 뭐 2코가 더 중요하고 4코가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나요? 옛날에는 3코를 잘 안 뽑았어요. 왜냐하면은 3, 4 스탯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이 추가가 됐고 3코도 어느 정도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왜 2코, 4코를 짝수로 나누냐면 영능을 한번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3코가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예. 기밀결사? 요거가 개사기니까 그거 하나 넣어주시고 어? 예. 2번? 예, 2번 가주시고요. 아... 요거는 폐보충은 그렇게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뒤로 가야 되는데 4코스트 하수인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죠. 4코는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기괴한 공포로 가면 괜찮아요. 기괴한 공포 공포로 지옥불 정령 좋은데 지금 고코가 너무 터져요. 3코 타우렌 전사로 가죠. 아 이거 지옥불 정령 나와도 이런 경우에는 3코로 가네요. 네 너무 밀려서 카드 다 내지도 못하고 끝나요. 이런 거는 저는 일단 그래도 집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플러그스... 못하나 봐요. 투기장 네. 요즘에 계속 아 그래요? 네. 꽃정도 좋고 꽃정이 왜 좋냐면 아 꽃정 좋아. 꽃정이 광역기 각을 만들어줘요. 받고 해가지고 누더기가 되면은 광역기 타임이 나오는데 지금 지불이 없으니까 어차피 지옥불꽃 물약으로 대충 다 되거든요. 그래서 굶주린 테러닥스가 개사기이기 때문에 집어줍니다. 테러닥스 좋아요. 테러닥스 네,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격수 칼리모스의 시종이 지금 정령이 좋은데 정령이 저희가 몇 개 거의 없어요. 꽤 있어요. 불안정한 정령, 빙하의 정령, 끝. 꽤 있죠?
빙하의 정령은 어디 있어요? 1코에 있어요. 1코. 아, 이것도 잃고, 네. 정령이에요. 두개 있네요. 예. 그리고 제가 포식을 안 써봤는데 포식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멧돼지단 돌격수가 굉장히 좋아요. 투기장에서. 이거 좋지 않아요? 예, 예, 3번 두 발이 조금. 너무 많아가지고 또 오오오 돌진이면은 너무 보니까 사기예요. 3번 가시죠. 가시죠. 3번. 그리고 요거는 커다란 말벌 은신 독성이 저는 방역에만 잘안 터지면 무조건 하나 잡는 건데, 그죠? 예, 근데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3코가 너무 낼게 없으면은 쓰는데 3코가 없긴 없네요. 두 개밖에 없네요, 하수인이. 불길의 불사조가 저는 좋더라고요. 불사조도 좋죠. 이 공, 그 승마는 특발들이 특히 있으면 좋죠. 데미지 추가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마법도 특발들이 없잖아요. 그 있어요. 네. 뭐지? 어둠의 화살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사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불사조? 불사조로 불사조 가시죠. 할까요? 세장 남았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는 형우각 잘 나와요. 각이 잘 나와요. 형우각이. 덜 떨어진 투사? 덜 떨어진 투사? 네, 형우각. 뭐두개 남았는데 잼망울 괴물 이거 좋아요. 왜냐하면은 선견자도 굉장히 좋은데 아, 성견자도 좋은 카드인가요, 투기장에서? 너무 특히 흑마한테는 너무 좋아요. 흑마하고 하면은 안 길을 못쓸 채우니까.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근데 본체라도 하면 잼망울이 되니까. 더. 근데 이게 너무 사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질질 끌어야 하잖아요. 끌고 가야 하잖아요. 광역으로 뭐 저격기로 뭐 해서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잼망울 괴물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인데 한장 더? 한장 더? 한장 더는 오바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래요? 세 장까지는 또안 갖고 가나요? 황코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코브라? 예. 아, 코브라. 일단 뭐, 예. 선생님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12승 할 때는 무슨 뭐 광역기 한 6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때. 영책 뽑을 걸 그랬네. 아니, 그랬다고요. 저 그래서 저는 유심하신 겁니까? 그 기억 때문에 예. 저런 거 제압기 나오면은 무조건 집어요, 일단. 제약기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